이번에는 어떤 보험에 대한 점검 사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어린이 보험 사례입니다. 이분은 자녀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막상 아이가 커서 취직을 하고 물려주려고 체크를 해봤더니 보장 범위는 30세까지였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 범위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요. 이 어린이 보험은 대체 왜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의 혜택이죠. 어린이요? 아니, 예. 성인 하면 우리가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다,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빈번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보험 가입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는 어린이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범주가 늘어났어요. 3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례는 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28세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머니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똑같은 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우리 암보험 하면은 우리 앵커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90일이 지나야 보장받잖아요. 이게 통상적인 맞아요. 이해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 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리고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보험 나이로 30세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져서 성인보험이라는 어린이 보험으로 좀 전환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가입을 하실 때도 보장 기간은 길게 가져가시고 최대한 납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 어린이 보험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네. 보장 내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장은 중요한 순서대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 때 비례 보장 받을 수 있는 실수 의료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걸렸다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3대 진단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에 걸리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일반 암으로 하셔야 되고 또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또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도 예외는 아니네요. 네. 3대 진단비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린이들이 잘 걸리고 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탈장이라든지 저 얼마 전에 제 조카는 편도 절제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뼈대라고 한다면 암, 뇌질환, 심질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는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러한 뼈대가 되는 질병이 발병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수술이에요. 맞아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수술, 수술비가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살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 하고 막 계단 막 10개에서 딱 점프했다가 골절상. 진짜 막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다가 골절상. 아니 뼈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인에 비해 물렁물렁한데도 골절상이 많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좀 잘 준비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다가 넘어지거나 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깁스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골절 진단, 또 골절 수술, 깁스까지 세 가지 구성으로 가입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부주의로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화상을 입더라도 심지성 이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상 진단까지 같이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대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가성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특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 일당입니다. 네, 암이라는 큰 질병에 걸리더라도 보통은 입원을 하시면 며칠 정도 입원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게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적게는 3일에서 또 많게는 9일까지 입원을 합니다. 암 진단을 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날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보았을 때 질병 일당 2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약 1만 6천원 정도가 되는데요. 20년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총 보험료는 약 4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입원 일당 2만 원에 400만 원까지 받으시려면 최소 200일은 입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오히려 수술보다는 입원을 더 오래 하시게 되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개인 맞춤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내 나이가 몇인가 당연히 아실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만큼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성비가 좋다, 저렴하다 이건데 혹시 성인 보험에 비해서 더 유리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유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서 20년 내가 납입을 하는 암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갑상선 암에 발병이 됐는데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하지 말고 계속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너무 좋겠죠? 네. 네. 근데 또 혈관계 질환의 진단을 받았어요, 경미하게. 네. 예, 심혈관, 뇌혈관에 대해서. 네. 그랬는데, 보험료를 한 3년 냈어요. 20년 납입해야 되는데. 네.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은데, 있어요, 그런 게? 네,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게 어린이 보험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는 2대 질환의 발병할 확률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병이 되게 되면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암도 큰 암이 아니더라도 갑상선 암만 발병이 되더라도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질병, 그 다음에 사고나 질병에 대한 장애를 80% 이상 장애다라고 하면 또 납입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는 시점이 20세에서 보장받는 기간을 100세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납입 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암도 발병이 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보장의 크기를 크게 가입해도 보험료는 저렴하다. 이것 또한 강점입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네. 혹여나 살다 보면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어린이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프면 치료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는데 이때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과연 어린이인 우리 이지은 양의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 한번 점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순 전문가님.
보장 기간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 30세에 보장이 끝나는 걸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이가 15세가 지나서 중학생이 됐는데 이 보험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형태를 보면 태아보험 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암 진단비 2,000, 뇌혈관이 아니라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2,000씩 가입이 되어 있으시는데 한 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험을 새롭게 성인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점과 혜택에 대해서 제가 제안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암 진단비가 5,000,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포괄적인 보장에 대한 부분과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여자 아이다 보니까 질병 수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상해 수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보장을 준비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보장의 기간은 100세까지 그리고 보험의 범위는 훨씬 더 넓게 보장 자산도 크게 준비를 해 드리면서 보험료는 지금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조금 더 높지만 7만 원 선에서 보험료를 제가 제안서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고객님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